winter is my favorite weather, 'cause it brings you close, and I need you close. 왜? 여기 한국에서 라면이나 먹방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걸로 먹방 할까? 맥주 가게. 그래. 좀 맛있는 걸 걸고 너무 많은 것 같아. 한 100개 살까요? 그래. 하면 제대로 하자. 뱀. 뱀, 요, 길. 우리가 지금 최대한 다양하게 브랜드 고르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기다려 봐봐. 나? 나 아까 이거 봤는데 저기 되게 예쁜 거 있었어. 있었어. Black Sheep. 오케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자. 여기도 있어. 여기 맛있는 거. 여기 맛있는 거. 저거 하고 너 생각해 줄게요.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이거로 열리는 거. 야 여기 봐. Rein aus Interesse, was würde denn diese Riesenbierflasche da drüben kosten? 1,99. 25,000원 정도. 근데 어떻게 들어가? 가방에서 들어갈까? I have no idea. Get it, yo? Erstmal hier fertig machen und dann überlegen wir uns das. Wir müssen das tragen, wir haben kein Auto. Ja, müssen wir das tragen. Oder hier das leihen und dann bringen wir das gleich zurück, die Kissen-Dings da. Oh, that would be good. Ja, natürlich, deswegen wir würden ihn irgendwie Hosen geben. Amado, Uni ist hier. Hezushimen, Koko Sayate, Kambo. Wenn wir uns das ausleihen dürfen, dann kaufen wir auch das große Bier. Ja! Ja! Los geht's! 벌써 두 개 다 계산했는데 5만원 나왔어. 몇 개 들어가 있어? 20... 24개, 48개. 좋아. 한번 fertig die Kiste. 뱀! 아, 저 지금 침 나와. 너무 뭐 마시고 싶어. 이거 봐봐, 얼마나 큰지. 우와, 사람 머리 같아. 얼마라고? 우와. 우와. 내려가. 예. Yeah. Get it. Get it, yo. Okay, get the change. 진짜 대박이야. 나 할 말이 없어.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마 도킬 맥주 중에서 이거는 그냥 작은 샘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킬은 맥주 종류 한 5,000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5,000개? 한 5,000개 정도. 나 그거 들었는데 맥주 어떤 지역에 이거는 아예 팝으로 생각하고 그냥 마신다는 말을 안 하고 먹는다는 말인데 최고의 자부심 중에서 하나였죠. 그럼 폴란드 보드카랑 비슷하겠네. 그럼 그럼 번째가 일단 거를 두십시오. 동클레 와이세 파이세 알트 리브 알트 리브 아 늙은 옛날 사람. 옛날 아, 오래된 사랑. 네. 어, 늙은 사랑. 형님 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스푼으로 다른 어 워 헬헬 헬헬 헬드 파이근 파이근 하우 파이근 맥주 들어. 짠하고 아 이렇게 먹어보게. 나 벌써 빨개지는 거 같은데. 응? 이게 얘도 네가 항상 고른 거는 달콤한 거 같아. 자 오픈하우스. 그럼 내가 이거 따줄게. 예 인슈 오씨 오요요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샴페인이야? 어 야 거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 봐봐 아 이거 이상한데? 먹어봐. 어 특이한 맥주 원했으니까. 야 너 무슨 그 레몬 넣은 거 같아. 어 계속 그 거기 계속 거품이 나오고. 어 오히려 이거도 낫다. 야 이거 계속 나와 거품이.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매직이야 진짜. 이거 막 계속 거품. 뱀! 뱀! 나 거품이 왠지 입에서 나올 거 같아. 계속 들은 거 그렇게 생겼어. 좋아 기술 과스. 야 이거 약간 커피? 보스트 이거 맛있는데? 승리자 1등. 아 이거 그거 리프 벨지언 맥주 리프 같다. 이거 난 몰라. 리프 브라운 나는 잘 모르는데 얘는 달콤하고 얘는 무슨 약간 룻 맥주 같아. 너 왜 트름 안 해? 난 진짜 트름 지금 계속 나고 있어. 귀엽다. 오 사자. 네 그거 네, what do you call star signs again? 스타 별자리. 별자리 맥주. 나의 별자리 맥주. 오 야 화장실 냄새. 약간 오 화장실 냄새. 봐봐 향 이거. 아 나 이거 야 이거 진짜 화기 저희 이거 봐봐요. 화기 냄새 나지. 오 cheers. 나 왜 그렇게 골랐어 씨. 무슨 약 먹는 느낌인데? 야 여기도 계속 거품이 나와. 얘네 약간 잠깐만 이 마시면서 하자고. 예. 이거랑 아 역시 이거 버리는 거 확실합니다. 내가 왜 항상 잘못 걸라 씨. 야 근데 또 맞지 이거. 또 나 뱀 뱀. 난 안타깝다. 야 이거 뭐야? 형! 이제 봤어 이제 봐 여기 알콜 알콜 프라이라고 있어. 야 형! 난 몰랐지? 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탱하네 지탱. 아 그거 맛있네. 독일에서는 어디든지 다 마셔도 돼. 밖에서 마셔도 되고 폴란드에서 안 되잖아. 어 그럼 술은 무법이지. 또 독일에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여름 때 밖에서 많이 먹어요. 카페 밖에서 뭐 테이블 다가 많으니까. 아 비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일반 점심 시간 때 사람들이 나오고 점심 먹을 때 점심부터 맥주 먹어요. 미안해. 내가 잠깐 빠졌어. 진짜 빨개졌어. 어. 네가 이제 걸라. 난 모르겠어. 에이네 메이나 마이너고 하우스베스트. 안소 안소. 어? 불 향이 나는데? 어? 어 예 이거 멋있다. 조카가 나와요. 약간 유세윤 형이랑 좀 비슷해. 와 이거 맛있다. 어디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섯 12개 먹었어요. 지금 정신이 지금 안드로메다 가졌어 여기. 그린 어 이거 진짜 오 아, 혀를 만지자마자 혀를 터치하자마자 맛있어. 어, 미안. 하나, 둘.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나, 둘, 셋.
또 화장실 냄새. Oh shit. 오 화장실 맛. 진짜 화장실 냄새. 여기 이거 먹어보자. 오, 도저스. 이거는 크다. 산리포란도. 이거는 도켈레 돼지 정도로 이름을 냈어요. 모건 카플러. 나는 돼지 됐어. 형, 안 죽니? 나? 어. 나 지금 졸려. 아니 안 죽냐고. 아, 장군이 열고 있어. 장군이! 형, 형의 장군이 열고 있어요. 너 이거 왜 그래? 야, 아까 화장실 두 번 갔다 왔으니까. 다 먹어보자. 이거 우리 반도 아니야 이제. 야, 근데 그거 알아? 나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폴란드에서 맥주로 하얀 스타일링 했단 말이야. 어? 우리도! 어? 진짜? 아버지가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아 야, 맞다! 해봤어, 야 머리가 근데? 기니까 해보자. 해봤어? 나 안 해봤는데? 이건 냄새 날 것 같은데? 나도 해보자. 해보자. 그러면은 무슨 맥주로 할래? 이거. 오케이. 예스님. 그럼 먼저 해요. 예스. 후! 아니야, 너 뭐만 하고 있어? 예, 그래. Come closer to the left. 아, 최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아, 난 냄새나 무슨 술집 같아, 이거. 잠깐만.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소리를. 잠깐만. 오케이. 스웩! 아, 무서워. 눈 안에 들어가면 어떡해? 요 뒤에서 있어. 앞으로 난 머리 기니까 앞으로 가. 어 냄새. 후. 솔직히. 어 냄새만 맡아도 솔직하고. 오케이, 땡큐. 다섯 개. 이거 다. 너는 안 쓰면서? 아니야 다 끝났어. 어 눈 안에 들어갔어. 어우 아파. 오케이 형. 우리 이제 머리 거의 다 말렸는데 스타일링 됐네? 어 스타일링 됐어 진짜. 냄새 안 나네? 어 그러게 별로 나쁘지 않아. 여기서 향수처만 물으면은 진짜 티 안 날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뭐지? 스프레이처럼 뿌린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색깔이 좀 밝아졌어 나는. 맞아. 괜찮은데? 괜찮죠. 응. 자 이제 형 준비할 게 있으니까 누워있어. 쉬어. 형이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피부 관리 해야죠. 맥주 팩이라는 거 있어. 주름 그 나이가 많아진 거에서 되게 좋다고 해요. 걔랑 그럼 우리 두 명이니까 하나 더. 알몬드 오일 한 팩마다 3드롭 더만. 여섯 개. 하나, 둘, 셋. 어, it's enough.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주 조금 넣어서 자, 이거 섞어야 돼.
나무 탱크로 완성됐어요. 자, 이거만 얼굴에 바르면 됩니다. 벌채가 지금 휘고 있으니까 갖다줘야 되겠습니다. 요 길 형 피부 관리 해야지. 뭐야 저? 피부 관리 해야지. 팩 만들었어. 팩. 야, 수분 가져와. 무서운데? 갑자기? 그치? 이게 불안해. 아니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어. 이거 뭐라고 이거? 마스크 페이스팩. 나 이거 진짜 주름 보호하기 좋아. 나를 쉽진 않아. 이거 뭐지? 힐한 알몬드 오일. 알몬드 기름 이거 맥주. 그거밖에 없어? 이거 진짜 이상해. 느낌이 이상하고. 너 인스타스토리 찍는 거 아니야? 아니야. 15분 해야 돼? 뭐 마스크 써라. 난 15분, 20분 딱 설명한 게 좋대. 나 좋아. 딱 지금 아줌마 들어오면 진짜 웃기겠다. 늙고 싶지 않으니까 열심히 바르고 있어. 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피부가 땡겨. 너도 말하고 있는데 여기 타네. 야, 그거는 우리가 초림이 맞다는 거야. 어때? 너무 어두워. Oh my god. 좀 젊어진 거 같은데? 나도. 오. 얘들요. 미쳤다 우리 진짜. 진짜. 아 웃어봐. 네, 엄청 많이 남아있어. 야. 이거 괜찮아, 진짜.
어때요, 여러분들 씨? 와, 진짜 힐링타임. 냄새는 맥주 냄새니까 근데 뭔가 그 술, 그 토할 것 같은 술 냄새 있잖아. 있잖아, 그치? 그거 아니야. 따뜻하니까 뭔가 되게 힐링 그런 향 같은 거야. 피부 좋다고 했으니까. 형 눈에서 여드름 많잖아. 형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 진짜 그런 호텔 하나 생기면은 맥주 냄새는 근데 젊어지는데 냄새 나면 really? 아하 uh-huh. 왜? Really? 예. 와 얼굴까지 까매진 것 같은 느낌인데 나는 맥주 마시는 거는 피부가 지금 맥주 마셨으니까 피부까지 시원해. 머리도 탈모 방어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진짜 샤워하고 진짜 샤워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칸크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피니스 게르